실천 역량,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 그리고 전공 역량을 모두 겸비한 동명인을 갖춘 참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두잉으로 학생 성공을 실천하는 산학 실용교육의 명문. 여기는 동명대학교입니다. 1960년과 7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끈 부산 향토기업 동명목재. 동명대학교는 동명목재의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1979년 개교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의 바탕을 두고 진리를 탐구하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권학 이념으로 삼고 산학 실용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체험, 실천하는 체득지 두인 교육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 반려동물 단과대학 설립에 이어 캠퍼스 내에 경상국립대학 동물병원과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유치하였고 대학 혁신평가에서도 부울경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혁신전략, 성과관리, 특성화 분야의 3개 분야 모두 A를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글로컬 대학 30 예비지정 선정과 함께 세계 혁신대학 평가 24년도 우리 랭킹 리더십 분야에서 세계 34위에 선정되는 눈부신 도약도 이루었습니다. 장단 69일 만에 전국대학 축구 우승을 하는 등 우리 동명대의 도전은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 급변하는 세상에 참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 동명대학교는 그 막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두잉 교육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4주간 동명대 해외협력대학에서 어학연수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파란 사다리 사업, 그리고 교육에 이어 해외 취업까지 연계하는 청해진 프로그램 등 현장에 강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무학년, 무학점, 무티칭, 산무에 바탕한 두잉 대학과 한 해 3학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세상이 와도 살아남는 실천적 힘을 강조하는 두잉 교육은 주입식 강의실 교육이 아닌 세상에 나가 부딪히고 실패하면서 자신만의 경험을 축적해야 함을 지향합니다. 동명대는 무티칭, 무학년, 무학점의 산무 두잉 교육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서 부산 지역 사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를 받았습니다. 이는 산무 두잉 교육, 3학기제 기반 코어 프로그램 등 동명대만의 혁신적인 교육 브랜드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동명대 교육부지 내에는 부산시와 중기부가 290억 원을 투입하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젊은 인재가 창업을 할 수 있는 대학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올해 동명대의 가장 큰 성과는 천억 원 규모의 글로컬 대학 사업 예비 지정에 선정된 것이며 8월 본 지정에 최종 선정되기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을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국제대학은 2024년 3월에 출범한 국제대학이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메카트로닉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인포메이션 시스템 앤 시큐리티, 그 마지막으로 글로벌 코리안 스터디즈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278명의 외국인이 지금 입학해 있는 상황이고요. 매년 한 7,800명씩 계속 외국인 학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가장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 동명대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대학이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대학교 커뮤니티에서의 만족감도 높고요.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만족은 교수님들과의 그 약간 인터랙티브한 티칭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 동명대학교는 두잉 교육의 일환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 간의 소통, 공감, 존중을 배워나가는 체득지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체득지 프로그램은 전교생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1인 1스포츠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동명대학교 운동부는 사격부, 볼링부, 축구부, 태권도부, 요트부 등 다섯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전반기에 이미 모든 종목에서 전국대회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며 스포츠 명문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부는 창단 69일 만에 전국대회를 우승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저희 대학의 축구감독이 U19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동명대학교는 다양한 수익 사업 확대로 안정적 재정을 확보해 보다 질 높은 교육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2023년 정부 공시 기준 동명대학교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438만 5천 원입니다. 전국 대학 평균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360여만 원인데 비교하면 평균보다 70만 원 이상 장학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교내에서는 면접, 일반고 교과, 특성화고 교과 전형 최초 합격자 중 학과별 전형 총점이 상위 10% 이내인 학생에게 주어지는 수시 성적 우수 장학을 비롯해 현금을 지급하는 가족 장학, 보훈 장학, 동명 복지 장학 등 약 70여 종의 장학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각종 장학재단, 사회재단 등이 위탁한 재원으로 마련된 약 60여 종의 교외 장학금까지 우리 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교내외로 폭넓은 장학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동명대학교의 든든한 장학제도로 거침없이 꿈꾸는 나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동명대학교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아름다움을 리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K-뷰티라는 유행이 생길 정도로 시대는 우리의 미적 감각을 원하고 있죠.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뷰티예술대학을 신설해 기존 교육 환경을 과감하게 넘어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합니다. 저희 뷰티케어학과는 부산 경남 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매년 학과의 인지도와 경쟁력이 올라감에 따라 뷰티예술대학이 되었습니다. 저희 뷰티예술대학은 기존에 있는 뷰티케어학과, 헤어디자인학과, 메이크업디자인학과, 그리고 패션디자인학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어디자인학과와 메이크업디자인학과는 명칭 그대로 헤어와 메이크업을 특성화하였고 뷰티케어학과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스킨케어와 네일 뷰티 경영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뷰티케어학과는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1학년 신입생은 무전공 입학을 하게 되는데 즉 전공 구분 없이 1학년으로 입학한 뒤에 2학년으로 진학할 때 학과를 결정하는 입시 형태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은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중도 탈락 및 학습 부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찬 강소대학으로 나아가는 동명대는 전통적 취업 명문으로서의 다양한 강점과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의 두드러진 활약상을 자랑합니다. 그 시작은 동명대학교의 두잉대학에 있는데요. 유튜브와 디지털 공연 예술을 융합한 엔터테인먼트 예술 산업을 주도할 실무 인재를 육성하는 엔터테인먼트 예술학과,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K컬처를 창조하고 태권도 인재 양성을 주도하는 K스포츠 태권도학과, 축구의 과학화,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축구 지도자를 양성하는 축구학과, 그리고 국방 AI, 드론, 글로벌 교육으로 세계적인 국방 전문가를 배출하는 군사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 즉 배려, 존중, 공감, 소통 등의 인성적 사고에 체험학습을 통한 실무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도전, 체험, 실천하는 두잉 인재 육성을 기본으로 체득지 교육을 통한 글로벌 전문 역량도 갖추게 합니다. 2025년도에 신설되는 레저 승마과는 두잉 인재 육성을 기본으로 실무 위주의 실습 교육 및 체득지 교육을 통한 글로벌 전문 역량을 갖춘 창의적 레저 및 승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레저 승마과는 대표적 해양 스포츠인 요트 특성화 학과이면서 부산권 4년제 대학 중 유일한 승마 관련 학과입니다. 이를 통해 레저 스포츠와 관련한 지도자 자격증과 승마 지도사, 말 조련사 등 승마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레저 스포츠 산업 및 승마 산업을 선도할 최고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요즘 시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업이 바로 관광 산업입니다.
동명대학교의 글로벌 관광학과는 관광산업의 핵심 분야인 호텔 및 외식, 승무원, 컨벤션 및 카지노, 관광개발 및 여행 분야를 선도할 글로컬 관광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학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실용 지식은 물론 산학 연계 교육을 통한 실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자격증반, 그리고 전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꿈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관광학과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학과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과정이나 학과 전공 동아리가 호텔, 항공사 객실 승무원, 카지노, 관광개발로 구성되어 있어 진로별로 전공 과목을 선택하여 듣고 동아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소믈리에나 바리스타 같은 전공 자격증을 따는데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학과에서 제공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와 관련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 연계가 잘 되어 있어 실습도 많이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사고, 이로 인해 무너진 일상은 작업치료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작업치료학과는 세계 작업치료사 연맹 교육 인증과 감각발달 재활사, 보조공학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교육 과정을 통해 공감 능력을 갖춘 전문 작업치료사를 양성합니다. 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는 아동발달센터, 장애전담 어린이집,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으로도 진출을 할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로는 대학병원, 종합 및 재활병원과 같은 병원 세팅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체계적인 전문화된 작업치료 전공 교육 외에도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보건의료 분야와 재활에 관심이 있었고 작업치료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작업치료학과를 알아보던 중 동명대학교 작업치료학과가 저의 눈에 들어왔고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우수한 교수님들 그리고 실습 환경을 보고 여지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는 노인 작업치료사가 되어 노인분들의 일상생활 활동과 그리고 재활, 회복에 전념하는 작업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동명대학의 건축공학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일학과 내 4, 5년제 선택을 가능케 해 학생들의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 특성화 사업 지원을 받아 지난 5년간 빔 특성화 프로그램을 교육과정 내에 정착했습니다. 대부분 건축 설계 분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 분야 취업을 위해서는 공모장 수상 실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명대 건축학과는 대한민국 건축대전, 부산국제건축대전에서 매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부산 등 국내 최고 건축사 사무소에 취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졸업까지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의미 있게 학교 생활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또한 목표로 하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 취업하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며 배운 것을 후배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동명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정원 내 모집 인원의 97.8%인 1,392명을 수시 모집에서 모집합니다. 정원 내 면접, 일반고 교과, 특성화고 교과, 스포츠 우수자, 평생학습자, 창의 인재, 소프트웨어 인재, 실기, 특기자 전형으로 1,392명을 모집하며 정원외로 특성화고 동일계, 농어촌 학생, 기획균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만학도 전형으로 10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안내해드리는 수시 모집 요강을 잘 보시고 보다 효율성 있게 전략적으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대학, 반려동물대학, 뷰티예술대학, ICT융합대학, 건축디자인대학, 경영대학, 미디어대학, 두잉대학뿐만 아니라 성인학습자의 도전, 미래융합대학까지 총 9개 단과대학, 46개 학과에서 여러분의 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명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면접 전형, 일반고 교과 전형, 특성화고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창의 인재,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까지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과 성적 반영에서 고등학교 3년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영역에서 제일 잘한 과목 8개 과목만 반영된다는 점 꼭 확인하시고 동명대학교 디지털 입학 공보처에서 내신 산출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원서 접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며 입학 홈페이지와 진학어플라이.com에서 확인 및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전형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으로 혁신하는 대학, 우리 동명대학교로 오십시오. 이곳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동명대학교가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위해 함께 달립니다. 따로 그리고 같이, 가치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두인교육 혁신 앞에 펼쳐질 미래, 그 중심에 설 리더가 동명대학교에서 탄생합니다. 동명과 함께 세계로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